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에는 또 한 가정이 박살났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. 약속은 지켜야지. 제목, 딩크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안 낳는다 라고 하니까 뭐 사이코? 할 수 없네. 그냥 이혼이네. 꺼져. 언제? 딩크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 안 낳는다 하니까 사이코래요. 남편놈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2년차 나이는 서른인 여자입니다. 남편이 절대로 사이코라고 하는데 정녕 제가 사이코가 맞는지 여러분이 좀 판단 좀 해주세요.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이미 딩크를 합의했고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이제 우리도 슬슬 아이를 갖는 게 어때? 이러면서 입김을 불어넣더라고요. 물론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칼같이 잘랐습니다. 그랬더니 이 인간 좀 참는가 싶었는데 결국엔 일이 터지네요. 일단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. 코로나가 터지기 전엔 대략 3-4개월에 한 번씩은 해외로 다녔을 만큼 여행광이죠. 여행광. 돈 나름 잘 법니다. 괜찮게 벌죠. 적어도 남편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. 거기다 이젠 제법 경력이 쌓여서 다른 후배들에 비해 많이 여유롭고 뭐 그런 상태죠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다. 그리 되면 여행은 꿈도 못 꿀 뿐더러 제 돈, 시간 등등 아니 제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저는요 진짜 이게 죽어도 싫어요. 죽어도 싫다고. 그리고 영화관 다니고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는 것도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일 만큼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인데 아이를 낳는다. 그럼 이런 거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. 막말로 애를 데리고 갈 수야 있겠죠. 그런데 애 울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시끄러운 곳에서도 맘충 소리가 나오는 세상인데 저런 곳은 어림도 없는 거죠. 그런 건데 그런 욕까지 먹어가며 애를 낳을 생각 추워도 단 1도 없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 망가지는 게 제일 싫고요. 거기다가 잠시 쉰다고 커리어 망가지는 것 또한 싫습니다. 아 물론 아이 자체는 좋아해요. 이쁘니까. 그런 만큼 나름 이름 있는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부인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쓴이는 간호사인데 큰 병원 실장이라고 해요. 간호사 실장. 이런 제 직업이 저랑 잘 맞기도 하고 일에 자부심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일이라서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고 또 아이들도 이뻐 보이는 거지 제가 아이를 가지는 건 다른 문제고 죽어도 싫다 이거예요. 아무튼 몇 달을 저러다가 이번에 하도 사정을 하길래 좋다 낳자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보고 사이코라고 합니다. 제가 조건을 걸었거든요. 그걸 보고 사이코래요. 첫 번째,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여행을 가게 될 텐데 나 혼자 아이 핑계로 나 붙잡지 마라 절대. 두 번째, 내 플레이라운드가 가정으로 국한되는 거 싫다. 그러니 아이 낳고 한두 달 뒤엔 무조건 일을 나갈 거고 그렇게 내가 직장에 있을 땐 네가 육아를 다 해라. 남편은 자택근무합니다. 세 번째, 내가 돈은 주겠지만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하되 나에게 일일이 다 확인받아라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훨씬 더 많이 벌어요. 네 번째,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갈 땐 넓은 공원 아니면 절대로 같이 안 간다. 실내, 카페 같은 곳을 갈 거면 너 혼자 데리고 가라. 맘충 소리 듣기 싫어요. 다섯 번째, 쉬는 날에 아이 데리고 시가 가는 거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죽어도 싫다. 꿈도 꾸지 마. 아이랑 지낼 건지 시가에 갈 건지 하나만 선택해라. 혼자 가라 소린가? 뭐 아무튼 여섯 번째, 산후조리비 네가 다 내 임마. 일곱 번째, 임신 중에 일을 나갈 거야. 그러다 정말 혹시나 유산을 하게 되면 두 분 다시는 임신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난관 절제술 받을 거다. 그리 알아라. 이것들이 바로 제가 걸었던 조건인데요. 예, 맞습니다. 절대로 낳지 않겠다라는 뜻이죠. 그런데 남편 놈이 그래 알았어 꼭 지킬게 이러는 거예요. 생각도 안 해보고. 죄송합니다. 전화가 오네요. 그런데 남편 놈이 꼭 지키겠다 이러더라고. 그래서 저는 다시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줬습니다. 도장도 찍으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 인간 이제야 감이 오나 봅니다. 야 이 미친 사이코야!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? 어? 라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기가 차요.
정신이 나갔죠. 아, 참고로 이혼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. 솔직히 이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. 말은 쉽죠. 하지만 양쪽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죄스럽고 또 그 이외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, 이혼은 어렵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그러니 이혼 말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.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. 잘라야지. 댓글 1번. 이혼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혼하실 것 같아요. 님 남편 말에 따르면 님은 사이코니까.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. 세상 어느 누가 사이코랑 같이 살고 싶어 하겠냐고. 2번. 선녀와 나무꾼 생각나네. 애 셋 낳으면 하늘로 못 가겠지? 라고 했던 그거 말이죠. 날개옷 숨기는 거 아니었나? 와, 지금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 애초부터 딩크 생각은 1도 없었던 거야. 네가 결혼도 했는데 뭐 별 수 있겠냐 싶었던 거고, 애 나오면 네가 엄마인데 뭐 이제 별 수 있겠어? 이런 걸 하겠죠, 나중에. 3번. 쓰니 남편은 처음부터 딩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. 일단 결혼만 하면 어찌저찌 되겠지 했던 거고, 조만간 자기 부모 앞세워 공격을 해오겠네요. 결혼 전 딩크 합의를 했다 그랬다면 같이 손잡고 비뇨기과 가서 전과수술을 했어야 해요. 4번. 쓰니가 당했구만. 딩크면 정관수술하고 시작을 해야죠. 딩크를 약속하는 남자가 정관수술을 안 한다, 이거는 100% 구랍니다. 거짓말이에요. 딩크 거짓말. 추가. 많은 좋은 공감 감사드립니다. 우선 이혼을 못하는 이유. 저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좀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. 더군다나 이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가족과 가족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. 게다가 저는 부인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소식이 퍼지잖아요. 그런 병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 망설여졌던 겁니다. 그리고 제 성격이 좀 그래요. 제 스스로에겐 엄청 엄격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 사람에 한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그래요. 그러다 보니 평소 저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해도 그냥 한 소리 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그랬던 거죠. 저희 시어머니 걱정은 안 합니다. 오히려 당신이 저를 더 조심하는 그런 분이세요. 사실 결혼 초에 뭐 그 뭐죠, 시자질이라고 하나, 아무튼 그런 눈치가 좀 보이긴 했었는데 제가 나서기 전에 남편이 먼저 이래저래 말을 좀 했나봐요. 여튼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건 전혀 없으십니다. 아무튼 제가 평소엔 쌩글쌩글하지만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땐 또 정색을 하고 단호하게 해요.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고요. 다시 정리하겠습니다. 남편은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, 이제. 그리고 저는 이 남자가 마음도 여리고 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인 걸 알고 있죠. 아이 낳잖아요? 본인 혼자 절대 케어 못합니다. 내가 애 전문가라 잘 알아. 하지만 이혼이 아닌 설득을 하고 싶어요. 솔직히 우유부단한 면도 있는 사람이라 잘 구슬리면 마음을 바꾸곤 했으니까. 끝으로 남편 본인 기준 경제적 정신적으로 준비도 안 된 이 사람이 아이는 왜 가지고 싶은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. 정말 혼란스럽습니다. 뭘 어쩌자고 진짜. 댓글 1번. 아니 쓰니가 부인과에서 일을 하는 거랑 사생활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? 님 이혼하면 동료들이 뭐 다른 동료나 환자들 그 외 다른 사람들한테 뭐 야 쟤 이혼했어 라고 뭐 소문이라도 낸대요. 왜 그래? 어? 2번. 쓰니 보니까 완전 헛똑똑이네. 부인과 의료진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조론을 하든 말든 그게 병원 이미지랑 뭔 상관이야. 있죠. 병원은 환자 진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.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. 3번. 아 알았어. 알았으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 새끼 데리고 살아. 추가 2. 조금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했습니다. 그리고 부인과 다니는 거랑 이혼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많이들 의무를 오셨는데 제가 비록 의사도 아닌 그냥 간호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름 실장이기 때문에 시술 후 간호는 물론이고 상담도 해요. 부부 문제나 질병과 관련된 것들로 말이죠. 그렇잖아요. 부부 상담을 해주는 사람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오겠어요. 일리가 있네요. 그리고 왜 수술 안 하고 결혼했냐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그동안 피임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. 사실 까놓고 말하면 그래요. 꼬매거나 하는 시술을 하게 될 경우 100% 피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있고, 아무튼 이번 일 정리하면 그래요. 뭐 재혼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예 잘라버릴 생각입니다. 절제술, 아까 말했던 그 난관 절제술 그거 얘기하나 봐요. 끝으로 이혼 통보의 경우 저희가 사실은 다음 주 중에 여수 쪽으로 조심스럽게,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여행을 다녀올 계획에 있었는데요. 이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남편이 그럽니다.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런데 자주 가자.
안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순간 뭔가 띵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.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. 비혼주의로 살던 나 그래도 이왕 결혼했으니까 진짜 이혼만큼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개자식이 끝내는 사람이 이성을 끊어버리네요. 아무튼 나가지도 않고 미친 개질을 하길래 제가 그냥 나왔어요. 지금 친언니 집에 있습니다. 내일부터 바로 이혼 절차 진행해요. 만약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면 그냥 소송하겠습니다. 이 새끼를 끝까지 데리고 살려고 했던 제가 등신이에요. 그냥 버리겠습니다. 조언 감사합니다. 역시 안 되는 거야. 아이고 참. 아니 왜 약속을 왜. 야 참 이건 에이 이크 이크 이크